안녕하십니까, 모장입니다. 예, 파주까지 멀리 와가지고 지금 새로운 장비를 좀 구경하러 왔는데요. 제가 DTG를 좋아하다 보니까 디스차지 DTG라고 또 새로운 장비가 있어가지고 구경하러 이렇게 멀리까지 왔습니다. 캐나다 이 친구가 지금 운전을 해가지고 멀리까지 왔는데, 정말 놀라운 장비예요. 놀라운 장비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좋은 장비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. 보시죠. 디스차지 DTG 개념의 프린트 장비를 좀 보러 왔는데요. 어마어마한 새로운 신개념의 DTG 장비를 만나보고 있습니다. 처음에 1세대 정도 되는 장비로 이 프린트 헤드 하나로 좀 찍었었는데, 프레스 하나 가지고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고, 1세대인데 지금 헤드도 하나고, 그래서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2 헤드짜리가 새로 만드신 거고, 헤드를 3개까지 달아가지고 속도를 높였는데, 이제 3세대가 7월 말, 8월에 나오면 이제 6개가 헤드가 들어가면서 더 빠른 속도로, 그리고 약간 이 장비들의 위치가 좀 변형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올 것 같은데, 제가 봐도 헤드 6개 들어가고 속도 업그레이드 올라가고 수량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이비색 유색에다가 디스차지 잉크도 약간 흰색 같은 그런 느낌이고, 그렇게 많이 뿌리는 개념 아니네요. 되게 좀 라이트하게 뿌려지는 거. 번진 현상은 없긴 하겠네요. 상당히 라이트하게 뿌려져가지고. 근데 전체적으로 균일한 수준에 뿌려지는 거죠. 이 DTG 흰색 잉크는 좀 밝은 쪽에는 많이 뿌리고, 어두운 쪽에는 적게 뿌리고 하는 그런 컨트롤이 되는데, 디스차지는 전반적으로 같은 양이 뿌려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디스차지 위로 칼라가 올라가고, 드라이한 느낌이고 젖은 웨트한 느낌은 아니고. 원래 다 그렇게가 있어요. 근데 뭐 젖은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. 되게 드라이한 느낌. 마스터 DTG 할 때도 이 드라이한 느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. 젖은 느낌 나면 전처리 제가 이미 반응을 못한 거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열을 받고 나야 이제 적당히 오르는 거예요. 그래도 좀 젖고 묻어 나오긴 하긴 하네요.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위에 올려놓은 거라 네. 전처리가 지금 안돼 있는 거잖아요. 이제 전처리가 없어요. 티셔츠가 진짜 그럼 중요한 것 같아요. 쫙 빨아들이는 길 다니면은 그래도 괜찮은 티인데. 길단도 이게 저기 프리미엄 다른 브랜드마다 틀리더라고요. 프리미엄은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. 이래서는 칼라감이 뭐 전혀 못 느껴지긴 하는데. 178도, 엄청 높은 오리네. 거의 150도 사이에. 조금 발전하고 하면 DTG 온다고 하면 좀 틀립니다. 근데 40초밖에 안 해도 괜찮아요. 이것도 이제 그 영상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던데, 네. 얘도 꽉 눌러주는 개념이 아니고요. 아. 위에 그냥 살짝 올려놓는 예. 이 프레스 파워도 조정 가능한가요? 개념입니다. 예. 뭐 온도나 이런 시간 다 조정 가능하죠. 그리고 압력도. 압을 저기 하려면 얘를 올리면 되죠. 요거 움직임으로.
기본적으로는 좀 누르세요. 찍을 때마다 느낌 틀리죠. 여기서 이제 네. 이게 색상이 좀 더 산뜻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. 여기서 한 번 더 한 번 더? 한 번 더 볼까요? 똑같이 전 그 디스차지를 한 번 더 하긴 해 놓은 거예요. 네, 이렇게 영상으로 실제 속도로 좀 보여드려서 지루하긴 하셨을 텐데요. 인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. 세 개의 헤드로 한 개는 디스차지, 두 개는 컬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곧 출시될 3세대는 6개의 헤드로 속도를 높인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 장비에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고급 장비 앱슨이나 브라더사 장비를 보고서는 아, 이 허접한 중국산스러운 장비는 뭐지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 제품을 빨아보고 나서 느끼는 게 와, 기대된다. 정말 좋은 퀄리티의 티셔츠 인쇄가 나왔구나. 단순히 장비만 봐서는 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는데 결과물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. 대부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스차지는 다른 말로 탈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크스크린에서 많이 사용하고 정말 고급 잉크로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거죠. 티셔츠를 만져보면 잉크가 인쇄된 부분에 느낌이 전혀 없고 원단의 결에 따라서 잉크가 흡수돼서 스며들었기 때문에 쭉쭉 잡아당기면 그 사이로 공기가 통하고 뭐 전사필름 같은 데는 뭐 비교할 게 아니었고 DTG를 흰색 원단에 찍으면 나타나는 그 정말 환상적인 이 프린팅 터치감을 유색티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. 그동안 DTG에서는 흰색 잉크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컬러 잉크를 입히면서 질감을 막았고 그 부분에 이제 인쇄가 되면서 좀 답답함을 좀 느낄 수도 있었는데 디스차지 DTG가 아직은 거기 수준까지 올라오진 못했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좀 해결하고 나면 저처럼 빈티지 느낌을 좋아하고 자연스러운 터치감이나 이 티셔츠에 땀 차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런 장비로 기대감이 큽니다. 이 신마텍에서는 DTG 장비와 디스차지 DTG 장비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다른 영역의 뭐 그런 장비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경쟁 상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요 장비가 좀 갖고 싶기도 해요. 왜냐면은 전처리하면서 머리가 엄청 아프잖아요. 게다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습니까? 황변현상 그리고 세탁결레도 요 디스차지는 세탁결레도가 만점 받는다고 하는데요. 세탁을 해도 전혀 색깔 빠짐이 없을 거고 제가 손으로 박박 빨아보는 영상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약간 무리해서 손톱으로 막 긁었더니 그건 좀 심했고 네, 그냥 세탁할 때는 전혀 빠짐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세탁 후에는 이 터치감 그 다음에 잉크에 약간 그 케미컬스러운 게 이제 굳어서 만들어진 약간 층 같은 게 느껴졌는데 역시나 세탁을 싹 하고 나니까 말리고 나니까 전혀 없이 디스차지 그 느낌이 확실히 나왔습니다. 그 디스차지를 하는 그 용액 자체가 조금 유해성이 있거나 좀 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받았는데 전혀 검출이 안 됐고 유해한 물질은 전혀 검출이 안 됐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고요. 옛날에 실크스크린에서 디스차지를 하면은 그냥 입으면 막 피부가 따갑고 막 불편했거든요. 그래서 파는 분들도 그거를 꼭 한번 세탁하고 입으라. 그렇지 않으면은 뭐 좀 피부에 영향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독성은 없지만 제 잉크 지금 헤드를 좀 보면은 하얗게 가루 같은 게 좀 굳어 있거든요. 예, 디스차지 실크스크린 할 때도 그렇고 그 잉크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금방 말라서 좀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좀 소모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하고 그게 이제 헤드에도 영향이 있으면서 그 부분을 좀 잘 닦아주는 게 또 좀 번거롭기도 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흰색 잉크와도 비교해도 조금 더 편안하다고 하고 헤드에 무리가 좀 많이는 안 가지만 또 장점은 헤드가 또 그렇게 비싸진 않아 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근데 컬러 잉크가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한가 보다. 어떤 느낌이요? 그러니까 뭔가 좀 프레스 그 느낌 때문에 예, 평평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빨고 이러면 다시 빨면 얘랑 똑같아져요. 그쵸. 지금은 저 컬러 잉크에도 뭔가가 있는 바인더라고 바인더요?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평평한 느낌인데 빨면은 다 이제 되고 한번 가져가셔가지고 빨아보세요. 이거 제가 그럼 가져가서 테스트 해보고. 그러니까 보통 다른 색들은 그래도 좀 잘 빠져요. 네. 근데 검정색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거고 완전 흰색 구현이 안 되는 거 그렇죠. 예. 근데 검정색도 길단 같은 거 있죠. 네.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
그래도 표현이 어느 정도 잘 돼요. 네. 얘 이상으로 돼요. 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고. 근데 이제 만져보면 인쇄된 부위는 거의 그런 원단하고 별 차이가 없죠. 네. 그 마스터분이 편직을 하시니까 네. 그런 원단을 만약에 이 발렴에 아마 발렴을 그분도 인쇄 쪽 오래 하셨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. 예, 저랑 했었어요. 네. 발렴 해가지고. 네. 아무래도 이제 전처리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네. 잉크가 좀 안으로 쏟아지는 쪽이 있을 거예요. 저 이거 빈티지 느낌은 날 수 있겠는데 쨍한 느낌은 없고. 네, 쨍한 느낌은 없어. 네, 이렇게 쨍한 느낌의 그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라 저처럼 빈티지를 좋아하고 약간 구제 같은 느낌을 좋아하고 레트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매력적인 그 느낌을 내는 그런 인쇄 효과가 있습니다. 디스차지 DTG는 일반 DTG와는 좀 다른 느낌의 다른 영역의 그런 장비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돈이 많다면 한 대쯤 가지고 있으면서 빈티지 느낌의 디자인을 뽑아낼 땐 여기서 뽑아낼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가격이죠. 45,000불로 신마제 4050 더블 스테이션. 제가 샘플을 뽑아냈던 그 장비이고 이제 3세대가 나오는 그 장비는 약간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대충 가격은 이렇습니다. 네, 좀 브라더 GTX 프로 벌크와 가격이 비슷해서 약간은 좀 싸야 되지 않나라는 이 대한민국의 장비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좀 아쉬움도 있지만 결과물을 보고서는 좀 아주 만족을 했고 전처리질을 안 한다 그리고 통풍이 뛰어나다 뭐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다행히 이 유지보수는 좀 많이 어렵진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잉크도 디스차지 잉크가 흰색 잉크랑 비슷하게 했지만 1리터에 120불인가 뭐 이 정도 하고 컬러 잉크도 뭐 크게 비싸진 않아서 DTG 잉크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싼 가격으로 인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흥미를 가지신 분들은 신마텍에 제 더보기란에 남겨둘 이 신마텍 그리고 이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다양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거고요. 지금 현재 브라질 미국에 많은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만 없었다면 전시회 쭉 나가서 빠르게 이 성장 가도를 달렸었을 텐데 아쉽게도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고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. 저도 다양한 정보를 좀 얻어 듣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해서 아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신마텍에 편안하게 전화하셔서 궁금한 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받았던 샘플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빡빡 빨아보고 어떤 부분은 손톱으로 막 긁어보면서 강력한 극한 테스트를 했는데요. 예, 손톱으로 긁은 건 좀 심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주 만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이걸 보시는 이사님들 중에 이 DTG에 관심이 있으신 분 열심히 돈 모으시고 이제 3세대가 나오면 지를 준비해주세요. 네,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이사님들.